2015년 1회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2차원 배열 A, 4, 3. 4행의 3열짜리 2차원 배열이죠. 1부터 10위까지 숫자를 배열한 다음 이 값을 다른 2차원 배열 B, 3, 4. A하고 행과 열의 개수가 바뀌었습니다. 3행, 4열로 옮기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래의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의 괄호 안 내용의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여 마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4행 3열이죠. 그런데 1부터 10위까지의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행 1열, 1행 2열, 2행 3열, 그다음에 2행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해서 4행 3열까지 배치되어 있고, 이름을 보시면 A하고 ST라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B로 바꾸죠. B, P, Q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4열이 되죠. 1, 2, 3, 4. 여기 밑에 있는 4가 올라오죠. 그다음에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키 아이디어는 B, P, Q에다가 A, ST를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대개는 어떤 순서로 집었냐면, 여기 A, 배열 A의 순서대로 1행에 1열, 2열, 3열, 그 다음에 2행에 1열, 2열, 3열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이 경우에 B는 어떻게 받냐면, 만약에 쭉 받았던 것과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면 행의 번호가 바뀌지 않지만, 다섯 번째 원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행이 하나 증가하죠. 1행은 2행으로 증가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또 받으면 다시 행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과 열이 다른 거를 받을 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거를 순서대로 돌리면서 뒤에 거에 그 열의 개수에 맞춰서 잘라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자, 순서도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괄호가 아닌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ST equal N 이렇게 되어 있죠. S번째 행, T번째 열인 A의 배열에다가 N 값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 안에 반복이 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ST에 대해서 S와 T에 대해서 각각 1부터 R, 1부터 C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 이것만 해석해 보면 배열 A에 1행부터 R행까지 각각의 행에 대해서 1열부터 C열까지 그렇게 하나씩 N값을 집어넣는 거죠. 위에 N값을 보니까 N은 1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 부분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2차원 배열 A, 4, 3에 1부터 10까지 숫자를 배열한 다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구현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S가 1부터 R까지, T가 1부터 C까지.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여기 A, ST에서 할수 있습니다. N 값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N이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더 들어가니까 여기 원본의 1번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N 다음에 거니까 N은 N 플러스 1. 그래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R행 C열에 대해서 계속 n 값이 증가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위에 잠깐 보시면 R은 4라고 그랬고 C는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하고 B를 선언할 때이 R과 C를 이용해서 선언했습니다. R행 C열, 그러니까 4행 3열의 A하고요. 반대죠. C행 R열, 3행 4열의 B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1부터 12까지 이 A 배열에다가 2차원 배열에다가 값을 넣었으니까 이번엔 그거를 B에다 옮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괄호가 없는데 한번 볼까요? P는 1, P에다 1 집어넣고 Q에다 0. 자, 뭐 1, 1, 0, 0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P에다 1을 집어넣고 Q에다 0을 집어넣었죠. 대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그 뒤에 이 0으로 집어넣는 값들은 되게 먼저 증가시키는 표현들이 보통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구조를 보면 비어 있지 않은 칸을 보면 여기도 역시 S, T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여기가 똑같습니다. ST. 그다음에 여기 괄호 2는 비어 있으니까 놔두고요. B, P, Q. P행 Q열의 B에다가 뭘 집어넣죠.
자, A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A행열, 특정한 A 배열에 있는 값을 B의 P행QR에 집어넣습니다. 이 PQ는 보니까 이 바깥에 있네요. 그렇죠? 바깥에 있고 요 그 반복 구문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 보니까 SOT는 일단 여기선 쓰이지 않고 자, 여기 괄호 안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Q값이 얼마냐? 자, Q가 0부터 했는데 Q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Q값이 얼마이면 자, 원번호 4번이면 True이면 어떻게 합니까? P는 P 플러스 1, P값을 증가시키죠. 만약 False면 증가시키지 않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4행 3열짜리의 2차원 배열을 3행 4열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배열 A에 관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두 번째까지 반복을 해서 그거를 B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기 위해서 보시면 S는 앞하고 똑같죠. S는 1부터 R 행까지, T는 1부터 C 열까지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할 경우에 이제 지정이 될 B, P, Q를 어떻게 하냐면 P는 1부터 여기 보시면 1행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Q는 0 여기 보시면 P, Q인데 0, 열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Q를 하나 증가시키는 게 이 앞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Q는 Q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0부터 시작했지만 요 배열 이 배정문이 되기 직전에 Q값이 1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Q는 Q 플러스 1이라는 거가 원본도 2번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A, S, T에 있는 값을 그대로 B, P, Q에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호 3에는 A, S, T라는 게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이 Q가 방금 집어넣었던 그 열이 자, 이 Q값이죠. 몇 번째 되면 이 행이 하나 증가시켜져야 되냐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가 이 네 번째 열이라고 그러면 Q가 방금 전에 했던 Q가 만약에 4라면 4라는 거는 여기서 R로 정했기 때문에 Q가 만약 R이라면 내지는 Q가 만약 4라면 어떻게 하냐면 줄을 하나 바꿉니다. 그러니까 행을 하나 증가시키죠. 그래서 P는 P 플러스 1 그렇죠? P는 P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만약에 만약에 Q가 4가 아니게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행이 증가가 되면 다 열은 다시 리셋이 돼야 되죠. 리셋이 되려면 Q가 0이었던 거가 이 밑에 한 번 더 나와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행이 하나 증가하고 열은 다시 0으로 리셋이 돼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 Q는 Q 플러스 1을 만나서 다시 1 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R에다 4값을 집어넣고 C에다 3값을 집어넣어서 R과 C가 이제 행과 열에 관한 개수로 인식이 되도록 해서 A, R, C, 다음에 B는 C, R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12까지, 1부터 12까지 값을 배정한다고 그랬죠. N은 1부터 시작해서 N, N 플러스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바로 A, S, T, S행 T 열에다가 N 값을 집어넣고 S는 1부터 R, T는 1부터 C까지 1씩 증가하면서 행과 열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12까지 값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이걸 B값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떡하냐면 다시 A, S하고 T에 관해서 이 중첩 반복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A, S, T를 B, B, Q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B, P, Q, P하고 Q는 처음에 1, 그 다음에 Q도 1이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Q는 0으로 한 다음에 Q는 1 플러스 1로 증가를 시켜서 결국 1부터 시작을 하죠. 만약 이렇게 한 다음에 이 Q값이 R이면 여기 R이라는 게 4죠. 네 번째까지 다 했으면 그 경우에 행을 하나 증가시키고 Q는 다시 리셋을 시키죠. 0으로 초기화시켜서 이거를 중첩해서 반복을 수행하면 지금 문제에서 의도한 바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